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경자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하얀 쥐띠라고 하죠. 그러니까 저도 무슨 내가 저희 남편이 쥐띠예요. 그래서 내가 오빠 올해 흰 쥐띠래 그랬더니 왜 실험실? 그러는 거예요. 흰 쥐는 다른 뜻이 있나요? 글쎄 뭐 그런 거 모르겠는데 뭐 이렇게 쥐 하면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회색쥐 금정쥐 그다음에 흰쥐 뭐 황금쥐도 있나? 그럴게요. 그러면 뭐 검정쥐의 띠, 회색쥐의 띠 이런 게 있나 봐요. 보면 우리 돼지띠도 뭐 황금돼지띠, 붉은돼지띠 뭐 있잖아. 뭐 말띠도 무슨 청말띠, 백말띠 오, 맞아요, 뭐 맞아요.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좀 웃겼어요. 흰쥐띠라고 해가지고. 저는 닭띠인데 닭띠는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아니 또 닭띠 나와봐야겠지. 이런 걸로 안 들어봤는데요. 민크닭띠, 모양금닭띠. 네. 지금 경자년 새해가 밝았는데 네. 아 진짜 솔직히 말해서 네. 저번 크리스마스 연휴부터 월요일하고 수요일 쉬고 목금 가고 토요일 일요일 쉬고 그쵸. 또 와가지고 월요일 화요일 쉬고 일요일 일요일 쉬고 뭐 하고 사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제 스스로. 그러니까 뭐냐면 이 저도 뭔가 일을 시작을 못 하겠어 아직. 그러니까 지금 오늘 지금 1월 지금 2일이 3일이죠. 네. 3일인데 뭔가 시작한 느낌이 아니고 마음을 잡기가 힘들어요. 다음 주 월요일쯤 돼야 좀 뭔가 시작되는 느낌. 맞아요. 그리고 뭐 했는데 저는 새해가 바뀐다는 느낌을 언제 받았냐면 뭐뭐 네. 뭐 달력을 넘겨서도 받았지만 우리 연말 마지막 날에 되게 추웠잖아요. 아, 맞아요. 그래서 내가 2019년이 마지막 가기 전에 진짜 몸부림을 치는구나 하고 되게 추웠는데 뭐 눈이 오는 지역도 있고 눈이 안 오는 지역도 있었지만 아주 막 눈처럼 막 펑펑 내리지가 않고 그러지가 않으니까 조금 무난하게 넘어가는데 어쨌든 2020년 네. 근데 요즘에 2020년에 결혼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되게 많더라고. 왜요? 이게 좋대. 2020. 그게 왜요? 그냥 숫자가 보기 좋대. 2020. 뭐 자동차 번호판처럼 그러니까, 숫자를 따져서. 그러니까 2020이고 또 2월 2일날 결혼하면 0202. 이렇게 딱 뒤집어서 딱 붙이면 한 세트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저 아는 분도 2020년 2월 2일 결혼을 목표로 달려왔는데 네. 안 됐다고 하더라고. 그렇게 되게 안타깝네요. 그러니까요. 자, 새해가 되면서 연말 어떻게 보내셨어요? 저는 이제 연말에 제주도도 다녀오고 그랬잖아요. 뭐 친구들이랑 모임도 갖고 했는데 딱히 막 연말이라고 해서 뭔가 좀 막 특별하게 뭘 또 하진 않았어요. 그냥 평소처럼 술 먹고 밥 먹고 그치.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아, 술을 확실히 또 먹었네요. 마지막 날에. 카운트다운을 했어요. 그러니까 술 마시면서 저도 20대, 30대 때는 이렇게 연말에 모여가지고 술 마시면서 그쵸. 밖에서 마지막에 이렇게 12시를 기점으로 아, 해피니어 외치면서 막 친구들한테 카톡을 보내는 게 유행이었다면 40대가 되니까 그냥 마지막 날 친구 부부를 초대해가지고 그 월남쌈을 싸먹었어요. 그리고 한 10시쯤 헤어졌어. 그쪽에 애들이 있기 때문에. 해피뉴이어는 함께 못했겠네. 그냥 집에서 해피뉴이어 하고 근데 막 12시에 막 카톡을 보내서 하진 않았어. 다 꿀잠을 자고 있더라고. 그래요? 네. 12시에 딱 카톡이 다 먹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하지도 않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그냥 새해 복 많이 받아라. 늘 똑같지 뭐 하고 전화로. 떡국도 드셨나요? 떡만둣국. 떡만둣국 끓여서 또 떡국은 한 그릇 해야 될 것 같아서 한 그릇 하고 또 왠지 마트는 안 갔어요. 왠지 그날부터 마트 가면 1년 내내 돈을 쓸 것 같은 느낌이어가지고. 그렇죠. 뭔가 그 시작이 항상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갔지 않고 또 새해에는 그냥 친정 시댁 가가지고 인사만 살짝 드리고 온 것 같아요. 전 새해 첫날에 잘 쉬고 잘 보내긴 했지만 술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이게 또 2020년에도 계속되는 건 아닌가 싶네요. 그리고 우리가 보면 항상 우리 또 이제 막 일상들은 이렇지만 우리가 1월 1일 또 주목하는 게 있잖아요. 그쵸. 디스패치. 기대를 저버렸어요. 이번에 디스패치가. 그래가지고 이번에 1월 1일 날 검색어가 디스패치가 뜬 거예요. 1월 1일 날 되면 항상 10시에 디스패치가 연예인 제일 1호 커플을 그쵸. 선정을 해가지고 보내준, 선정은 아니겠지. 걔네들이 뽑아서, 픽했겠죠. 픽해서 이렇게 내보냈는데 여기다. 얘네들이다라고 내보냈는데 세상에 이번에는 디스패치가 검색에 올라오고 왜 이렇게 조용할까 디스패치 올해는 일을 안 했나 기자들이 아무것도 안 했나 막 이렇게 된 거예요. 그쵸. 그래서 보니까 아무것도 안 나오고 어제 보니까 이제 김희철 씨랑 모모 씨 트와이스의 모모 씨가 우리 사겨요. 둘이 뭔가 그 아는 형님 프로그램에서 묘하긴 했어요. 한 년째 계속 부인을 하다가 그러니까 저는 근데 새롭지가 않은 게 김희철하고 모모하고 자꾸 그런 썸이 그러니까요. 굉장히 많았잖아요. 왜 계속
아니라고 하다가 증거자료도 없는데 왜 맞다고 했을까? 뭐가 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진짜 실제로 제 생각에는 썸이었을 것 같아. 계속. 아직까지는 사귀는 게 아니야.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서로가 조금 이건 썸을 넘어섰구나. 라고 생각했을 때 서로 그냥 공식적으로 얘기하고. 김희철 씨가 생각해보니까 막 2005년도인가? 4년도에 데뷔한 아이돌이니까. 나이가 꽤 돼요. 군대도 갔다 근데 오고. 근데 알기로는 김희철 씨가 이번에 인정한 열애가 연예인 데뷔를 하고 처음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아. 원래 열애설이 몇 번 있긴 했지만 다 사람, 주변 사람들이 다 아니라고 했어요. 원래 김희철 씨가 여자 동년 애들이랑 많이 친하니까 원래 그런다. 원래 여자 연예인이랑 친하다. 열애설 없다 했는데 뭔가 모모랑 최초로 이제 모모 씨랑. 저도 신기한 게 저는 솔직히 그래서 김희철 씨가 솔직히 연예인 생활하면서 열애설이 너무 없었잖아. 없었죠. 그냥 뭐 그렇더라만 있지만 자기가 뭐 공식적으로 사귄 것도 없고 뭐 한 것도 없었잖아요. 그래서 나는 맞아요. 김희철 씨가 조금 여자에는 관심이 없나? 일을 열심히 하고 그냥 친하게 지내지. 실제로 게이설로 돌았대요. 그리고 저는 또 뭐냐면 개인적으로 일반인을 또 원하는 사람도 있잖아. 그쵸. 원래 밖에서 되게 활발한 사람이 되게 또 의외로 또 엄격해가지고 나는 연예인 생활하는 여자보다는 그냥 일반인 여자랑 나중에 결혼할 거야 뭐 그런 신념을 가질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 있죠. 저 그래서 김희철 씨가 그런 신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런데 갑자기 모모 씨와 열애를 인정했죠. 좀 어울리는 것 같아. 그니까 근데 또 시기가 이 모모 씨가 쥐띠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24살이네. 어린데. 아, 그래요? 24살이에요? 왜냐면 쥐띠가 24살, 36살, 48살. 24살이 이제 만으로. 그러니까 아마 우리나라로 하면 25살 정도 됐겠다. 24, 25. 아닌데? 24년, 12년 주기니까 맞지. 그럼 서른 몇 살이야? 아니, 그게 아니라 모모 씨가 24살이 아니고 25살. 그렇지. 그러니까 왜냐면 우리나라는 태어나면 4살 먹잖아. 그러니까 4살, 5살. 그쵸. 그러니까 우리 남편이 만으로 하면 48세인데 우리나라로 하면 49세. 지금 쥐띠가. 아, 그쵸. 그렇게 되는 거야. 나이가 그러니까 우리나라 우리는 그냥 태어나면서 호깍 하나 먹잖아. 12월 27일 태어나도 그 다음에 해 가면 2년 된 거야, 2살. 만 나이로 살고 싶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제가 외국 가면 갑자기 저 어려지잖아요. 한 살 빼고 또 생일 안 지나면 또 한 살 빼야잖아. 그쵸, 그쵸. 그러니까 우리는 2살이 적어지는데 우리는 생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태어날 때부터 한 살. 그니까요. 그러다가 이제 1년 지나면 2살 되는 거잖아, 우리는. 그러니까 25살이가 되는 거지. 어쨌든 모모 씨가 이번에 GTA를 맞으면서 열애설을 인정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 향후 열애설을 인정한 상태에서 연애 활동이 어떻게 될지. 근데 요즘에 돼요. 이제 걸그룹들이 좀 다양해지는 것 같아. 그러니까 맞아요. 열애설도 그 트와이스에 또 한 명도 열애하지 않나? 강단이라고 났던 있잖아요. 지효. 지효 씨. 지효 씨도 보면 요즘 예전에는 걸그룹이 열애? 미친 거 아니야? 이게 안 거 아니야? 탈퇴해야 되는 거 아니야? 막 사죄하고 막 아니라고 했는데 지금은 뭐 일은 일, 사랑은 사랑. 그러니까요.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 사람들도. 이번에 제가 일이 있어가지고 청담 카페에 있었는데 이제 아무리 생각해 여자 연예인들 엄청 돌아다니더라고요, 그냥. 옛날에는 막 무조건 매니저를 같이 있어야 되고 핸드폰도 아예 안 됐고 막 이랬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근데 초반에 걸그룹 관리할 때나 보이그룹 관리할 때는 핸드폰을 수거하는데 요즘에는 뭐 멤버들도 다 각자 사생활하고 개인 활동도 하고 군인들도 쓴다고 하는데 뭐 유닛 활동도 하고 막 하면서 굉장히 다양해지고 이제 팬들도 누가 연애하고 그리고 또 열애설 나면 무조건 결혼이다 또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것 같아. 그렇죠, 그렇죠. 헤어질 수도 이쁘게 연애라 만날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고 뭐 이제 우리도 약간 헐리웃 마인드? 좀 다행이라고 느꼈던 게 2019년도에 사실 김희철 씨랑 친한 구하라랑 설리 씨가 좀 안 좋은 일이 있었잖아요. 김희철 씨가 많이 힘들었을 것 같은데 뭐 설리 고양이를 입양했다고 그쵸? 하더라고. 키운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옆에서 또 모모 씨가 있다고 하니까 좀 걱정됐던 김희철 씨가 한켠으로 조금 마음에 놓이는 부분도 있었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연예인들은 연애를 많이 할 것 같아. 왜냐하면 사람이 더 힘들고 정신적으로 힘들 때 남자친구, 여자친구를 더 찾고 이성한테 더 의지할 것 같아요. 근데 뭐 은겸 씨도 그러잖아. 나한테 그랬잖아. 은겸 씨 결혼 안 해. 그리고 전 지금 일 너무 많고 할 게 너무 많고 즐거워서 그쵸. 안 하고 싶어요. 있는 연애도 지금 정리할 판이에요. 막 이렇게 하는데 보면 사람이 조금 더 극단적이고 외로울 때 주변에 많이 의지하는 것 같아. 그래서 저는 연예인들이 연애해가지고 그게 또 희망이 된다면 나쁜 거 아닌 것 같아.
그렇죠. 나쁜 게 아니죠. 연애가 왜 나쁠까? 그러니까 팬들도 그걸 좀 인정을. 그렇죠. 인정을 해줘야죠.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럼 보면 남자 아이돌 중에서도 뭐 결혼해가지고 아이 낳고 하신 분도 있잖아. 그렇죠. 이제 또 프로그램이 하도 연애 프로그램, 뭐 가족 프로그램 많아지면서 오히려 좀 더 그런. 아니 뭐 솔직히 말해서 뭐 아기 낳고 자기 애가 아니다 책임 못 지고 막 하는 것보다 그렇죠. 그 진짜 유명한 사람 있잖아. 걔 서울대 나와가지고 김태희 씨요? 아니 김태희 남자 그래가지고 여자친구랑 같이 사귀고 뭐 하고 했는데 연애 프로그램 나와가지고 저기 한 사람 다 김정은인가 김 있잖아. 아 네 알아요. 유엔 유엔 여러분 아시죠? 그분보다 훨씬 나은 것 같아. 그쵸 뭐 자기 애인 그분 어떻게 됐어요 그럼 지금? 그럼 집에 있겠지 뭐. 아니 집에 있겠지 뭐. 아니 왜냐면 자기 연애 인정 안 하고 연애 프로그램 나와서 연애짓 하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훨씬 낫지 뭐. 그쵸. 좋은 것 같아요. 디스패치가 밝히지 못했지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한간에 소문이 있더라고. 디스패치가 1월 1일 날 터트릴 걸 만들어놨는데 그분이 헤어졌다. 아 그래서 쪽이 났다. 근데 분명히 그 디스패치가 가지고 있는 열애설이 하나는 아니고 여러 가지 있었을 텐데 그냥 이번에는 조용히 가자라는 마음에 안 한 게 아닐까 싶어요. 제 생각에. 제가 봤을 때는 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되겠지만 A급들이 아니었을 수도 있어. 그럴 수도 있죠. 좀 약간 파급력이 이런 일이나 터치기에는 미미했죠. 조금 그럴 수도 있겠다. 우리가 이 사람들까지 연애서까지 알아야 해? 막 이런 느낌 있잖아. 또 유독 이번에 좀 네티즌들이 A급의 연애를 터쳐달라고 좀 더 푸시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또 기대가 되게 컸어. 네, 맞아요. 하여튼 디스패치가 좀 뭘 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조금 약간 알도 못하라고 말하긴 그렇지만 그런 연애가 나오면 누구야? 막 이런 게 있죠. 그리고 또 그다음에 또 이제 저희 결혼할 겁니다. 그것도 결혼할 건데 뭐. 그쵸. 결혼할 건데 뭐가 있나. 근데 저는 이 올 연말하고 그 뭐지? 올 새해 시작할 때 가장 불행한 사람은 김건모 씨라고 생각해. 그니까요. 그분 도대체. 아니, 저는 강용석 씨가 TV 나온 거 보셨어요? 어떤 거요? 강용석 씨가 김건모 씨를 고발했어. 고발해가지고 고발장을 접수를 하는데 기자들이 고발장을 막 다 찍은 거야. 찍은 거야. 근데 거기 보냐면 뭐 고소인 누구, 그 다음에 가해자, 뭐 김건모 쓰고 죄명이 뭐라고 쓰인 줄 알아요? 네. 강간. 그래가지고 그거를 막 사람들이 기자들이 푹 찍는데 김건모 씨 입장에서는 지금 혼인신고도 하고 결혼식을 앞두고 있는데 새해부터 뭐 고소장이 고발되고 그쵸. 막 강용석 씨는 그걸 당장 들고 나와가지고 하는데 뭐 모르겠어요. 진실은 누가 밝힐지 모르겠지만. 그렇죠. 근데 참 시기가 그게 아무래도 또 3년 전에 있었던 일이잖아요. 김건모 씨가. 3년도 넘은 것도 있대. 그래요? 근데 2008년에 있었던 것도 보니까 있대. 보니까 이번에 쥐띠 해에 조심해야 할 띠들이 뭐 말띠, 뱀띠, 원수 아닌데? 소띠. 소띠라고 하던데 김건모 씨 셋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의문이 들어요 지금. 맞아요. 올해가 지금 쥐띠해인데 이제 그 쥐띠해면서 같이 우리가 찾아보는 게 삼재잖아요. 뱀띠, 소띠, 닭띠가 그쵸. 삼재예요. 은겸 씨가 작년부터 그쵸. 자기 삼재라서 몸이 너무 아픈 것 같다고 병든 닭. 이번에는 조금 건강한 닭이 되어보겠습니다. 특히 올해는 뱀띠, 소띠, 닭띠보다 그 뭐지 더 조용히 해야 될 게 우리 뱀띠래요, 뱀띠. 뱀띠랑 말띠. 말띠도 되게 조심해야 되는데 말띠들은 뭘 하면 안 된대. 특히 말띠 여자. 그래 솔직히 말띠에 해 태어난 여자가 반절 이상인데 아무것도 안 하면 뭐해. 그렇죠. 그럼 이제 이번 연도 말띠 여자분들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러니까. 그 저는 또 그 뭐지? 아는 애가 용띠인데 뭐 부모님이 작년에 해외에 나가면 비행기 타면 안 좋다고 했다고 못 나가겠는데 기어이 부모님을 이기고 세 번인가 나갔다 왔어. 아무 일도 없어. 그렇죠. 또 이게. 이렇다고 해서 저는 제가 솔직히 안 믿는 게 별자리 운세랑 띠별 운세를 제가 안 믿는 게 보면 내 옆에 있는 친구도 닭띠, 내 옆에 있는 친구도 닭띠. 그래, 닭띠끼리 닭띠. 걔는 다 똑같은 일이 일어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지. 그 중에도 잘 되는 나 잘 되고 안 되는. 다만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삼재가 있다라는 것은 그 해에 있는 사람들이 그 대신데 딱 걸리기 전이면 은겸 씨 나이가 아프기 딱 좋아. 아, 그렇긴 하죠. 살짝 이제 20대에서 꺾이는 나이. 그리고 이렇게 보면 제가 봤을 때 20대, 30대, 40대가 이제 꺾일 때 보면 이렇게 어제와 오늘이 다르지 않은데 확실히 좀 차이가. 맞아요. 이런 게 있어요. 초반에서 중반으로 갈 때. 뭔가 중반에서 있어. 후반으로 갈 때. 뭔가 있어.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21살에 22살 갈 때는 아무렇지 않은데. 그쵸. 29, 30살 갈 때는
조금 아프더라. 아, 그러니까 그거가 많은 거 같아. 아픈 거 아니야? 심리적인 것도 있긴 있을 아, 거야. 어, 심리적인 것도 있긴 있는데 이게 아프더라. 이제 그런 걸 조심하라라는 거. 저희 남편도 지금 뭐지 어저께 병원에 갔는데 네. 안 오는 거예요. 전화를 했어요. 오빠 왜 안 와? 그랬더니 대기 중이래. 왜냐면 연말에 갑자기 추웠잖아요. 아, 그래가지고 독감하고 감기 환자가 엄청 많은 거야. 맞아요. 그래가지고 병원이 지금 자기 1시간 반째 대기 중이라고. 사실 의사 선생님 만나는 건 되게 간단하잖아. 그쵸? 근데 대기 기다리더라고. 그럼 거기 있는 사람 다 삼재게? 그니까요. 거기 있는 사람 또 다 같은 띠는 아니잖아요. 어, 그리고 그쵸? 또 우리가 생색하자 해주면 띠 같은 게 음력으로 하잖아요. 근데 지금 아직 그걸 따지면 음력 1월 1일이 안 됐어. 그쵸. 어. 아직은 해가 아직 안 바뀐 걸로.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 올해 쥐의 해니까 쥐떼들은 좀 힘내라. 그리고 이런 띠들은 조금 조심하자. 근데 삼재 걸린 띠들을 제가 생각할 때 그 전에 너무 일을 열심히 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 원래 좀 쉬어라. 세옹지 마라고. 좋은 일 있으면 나쁜 일 있을 수 있고 나쁜 일 있으면 좋은 일 있을 수 있으니까 조금 내가 좋은 일 있었다고 더 막 달려 막가 하지 말고 좀 쉬어라 네. 라고 하는 것 같아요. 아, 그래도 우리가 일리가 또, 있는데요, 그래도.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왜냐면 우리가 잘될 때 막 너무 나가면 오버하게 되면 꼭 구설수에 오르더라고. 너무 또 이제 달리다 보면 넘어질 수도 있고. 그렇죠, 그렇죠. 숨차. 그리고 또 질투가 많아. 또 구설수도 많이 오르고. 그렇죠. 그래서 항상 보면 우리가 정점을 찍었을 때 안 좋은 일이 생기잖아요. 보면 이런 말 하지도 그렇지만 김건모 씨도 결혼 얘기 터지니까 뭐 묻혀있던 사건들이 나오는 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 보면. 냉면처럼 길고 가늘게 축 가는 것도 나쁘지 않아. 오, 그런 말 있네요. 냉면처럼 길고 가늘게. 예전에 정우성 씨가 그 말 하더라고. 자기 냉면처럼 살고 싶다고. 길고 가늘게 오래 끊어지지 않고 쭉 가고 괜찮다. 싶다. 잊혀지지 않고 꾹 가고 싶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막 정점 딱 찍고 반짝 스타보다는 그쵸. 가늘고 길고 길게. 끊어지지 않고. 괜찮다. 아무래도 연예인들 입장에서는 그게 좋을 수 있죠. 모든 일이 그런 것 같아요. 요즘에는 평생 직장이나 뭐 정규직이나 뭐 이런 것들의 개념이 없어지니까 가늘고 길게 나를 누군가가 찾아준다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만족할 만하고. 2020년이 좀 쥐띠의 해니까 또 이 쥐가 좀 영리하고 그때 부지런하고 부지런하다고 하잖아요. 그럼 또 쥐처럼 살아야 되나. 그래서 이번에 쥐띠 애들이 정말 시동을 걸기 시작했어요. 제가 보니까 대표적인 쥐띠 스타 중 하나가 유재석 씨. 오. 유재석 씨가 무한도전 끝나고 이제 유재석의 시대는 간 거 아니냐. 뭐 이제 런닝맨도 조금 근데 런닝맨은 이제 글로벌하게 그쵸. 인기가 있으니까 끝난 거 아니냐. 근데 유재석 씨가 이제 그 뭐죠? 뉴키즈 프로그램 했었잖아. 조세호 씨가. 네, 그렇게 보면 되게 따뜻하고 찾아가고 또 괜찮고 물론 시청률은 좀 안 나왔지만 근데 이번에 MBC에서 놀면 뭐하니 그래서 유플래시랑 또 우리 유산슬 그쵸. 너무 떴잖아. 유산슬 씨가 상까지 받았어요. 신인상. MBC 신인상 받았어요. 저 뻥 터졌어요. 뻥 터졌어. 유재석이 아닌 유산슬. 그리고 또 중국집에서 유산슬의 판매량이 늘어났고 아, 그래요? 유산슬 씨, 유산슬이 대체 뭐냐 먹는 사람이 늘어났고 또 뭐가 있냐면 유재석 씨를 키운 그 작곡가, 편곡가, 트로트계의 베토벤 모차르트들이 있어요. 그 세 분의 어르신들이 또 상을 탔는데 유산슬의 은퇴를 막아달라고. 성가인 씨가 또 트로트로 부흥을 한번 날리더니 그쵸. 유산슬 씨가 정점을 찍으면서 유산슬 씨가 펭수와 함께 방송국의 영향을 무너뜨렸댔잖아요. 2020년에 유산슬 씨의 2집이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유산슬 씨가 은퇴해서는 안 될 게 뭐냐면 유산슬 씨 때문에 지금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아, 그래요? 하니까 될 것 같아요. 제 2의 인생을 살 수도 있겠네요. 쥐띠 해에 또 이제 새로 시너지 역할을. 근데 유산슬 씨가 상 받으면서 하신 말씀 더 기억나더라고. 평생 못 받을 상을 그러게요. 받았다. 그래서 새로운 시작, 그러니까 쥐의 시작을 알린 거죠. 흰 쥐의 시작을. 유재석 씨 좀 쥐를 닮기도 했어요. 그래서 찍찍찍찍 이도 그러고 구강도 그러고 좀 닮아서 괜찮은 것 같아. 그다음에 또 쥐띠 중에 대표적인 스타가 우리. 이정재 씨. 안 어울린다 뭔가. 이정재 씨는 뭔가 뱀띠나 용띠 이런 게 어울리는데. 근데 이정재 씨도 작년부터 보면 신과 함께해서 우리 저 영화대왕으로 좀 뜨기 물론 그 전부터 인기는 있었지만 그 전에는 조금 약간 멀리 있는 스타였다면 지금 좀 가까이 있는 느낌이야. 좀 다가왔어. 범접하기 힘든 아우라에서 이제 조금 약간 좀 약간 그래도 범접할 수 있는 아우라. 그쵸. 되게 좋은 건 친근감을 느낀데 보좌관 1, 2가 다 성공했고 그쵸. 새로운 이미지를 얻었고 그다음에 이전에는 얼굴로 승부했다면 지금 연기도 되는. 그렇죠.
또 이 보좌관에서 신민아 씨가 나왔는데 신민아 씨도 GD라고. 어, 네, GD라는데 신민아 씨도 지금 김우빈 씨랑 예쁜 사랑도 하고 있고 그쵸. 또 이제 얼굴만 예쁜 여배우가 아니라 뭔가 좀 캐릭터를 가진 여배우로서의 인기도 되게 끌었고 맞아요. 또 이제 신민아 씨가 또 패셔니스타잖아요. 근데 그 보좌관에서도 패션이 또 커리어우먼들한테 되게 인기가 좋은 거예요. 아, 저런 식으로 해야겠다. 오피스 룩의 정석? 그러니까 정여원 씨와 함께 투톱이야. 그러면 이번 2020년에는 뭔가 이제 김부빈 씨도 이제 복귀를 슬슬 하고 있잖아요. 어. 그 신민아 씨의 쥐띠 그 어. 빛을 받아서 김부빈 씨까지 같이 잘 될 것 같네요. 그러니까 그 신민아 씨도 좀 김부빈 씨랑 사귀면서 또 이미지도 좋아지고 그쵸. 또 보좌관 하면서 연기력도 인정받고 모든 게 다 잘 된 것 같아. 그러니까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유사석 씨, 이정재 씨, 신민아 씨가 조금 약간 보면 약간 큰 쥐, 성장한 쥐라면 우리 이하이. 근데 사실 아가지. 아가지인데 사실 이하이 씨는 너무 아까워. 그쵸. 아니, 노래를 이렇게 안 내주는 거예요, 솔직히 이하이 씨는. 그리고 이하이 씨 히트곡이 뭐야? 이하이는 정말 K-POP 스타인가 뭔가 그거 하나 뜨고는 한 번도 제대로 활동을 못했는데 이제 YG하고 전속이 끝나가지고 이제 자유로 풀렸잖아요. 그쵸. 좋은 소속사 만나서 그 아름다운 보컬을 그쵸. 뽐내면서 좀 살았으면 좋겠어요. 아무래도 GD이기 때문에 분명히 잘 만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25밖에 안 됐잖아. 보면 제가 보면 거미 씨랑 인정받는 그 가수들 보면 좀 물은 익어야겠더라. 그쵸. 아무래도 조금 그래도 이하이 씨는 오래 갈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 가창력이 있으니까 네. 좀 잘 되시길 바라고 또 이찬혁 우리 악동 뮤지션 우리 전역도 했죠. 전역도 했고 군대도 다 끝났지. 또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YG랑 지금은 하고 있지만 소설가로 또 그쵸. 데뷔했고 책이 나왔어요 지금. 인기 크로스 베스트셀러 작가야. 진짜 천재인가 보다. 이찬혁 그리고 또 이찬혁이 그 내가 이름을 하면 안 되겠지만 나도 예쁘지 않지만 약간 인물은 좀 못났는데도 패션에 또 감각이 있어. 이찬혁 씨도 살짝 전 이찬혁 씨랑 유재석 씨랑 둘 닮은 것 같아요. 아니 나는 김태호 PD. 아. 닮은 것 같은데 괜찮아요. 이찬혁 씨도 좀 새로운 2020년을 맞이했으면 좋겠네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이청아 씨. 저는 개인적으로 VIP에서도 좋아하고 이청아 씨가 가끔 나올 때마다 너무 예쁜데 왜 안 뜰까? 그런 좀, 분들 있어요. 좀 아쉬웠는데 이청아 씨가 좀 이번에 좀 새롭게 도약하는 한때가 됐으면 좋겠어요. 네. GD가 이렇게 했는데 시작이 되게 작대. 야금야금 시작한대. 야금야금 시작해서 곳간을 가득 채운대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미미할지라도 성대하게 마무리하는 GD. 그러니까 GD들이 작잖아. 그러니까 뭐든지 부지런히 야금야금 해서 크게 만드니까 GD에 태어나신 분들, GD해이신 분들, 그러면 다 좋은 거죠. 저도 좀 GD가 잘 됐으면 좋겠다. 그러니까요. 우리 신랑이 GD니까 덕 좀 보게. 덕을 보겠네요, 2020년. 남편 봐야 될 텐데. 네. 새해부터 독감 걸려가지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파가지고, 자빠져 있어가지고 내가 구박하지 않았어요. 액땜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제가 그래서 GD라서 G를 좀 찾아봤는데 올해 또 제가 봤을 때는 캐릭터가 유행인데 펭수를 따라잡을 수 있는 유일한 캐릭터는 제가 봤을 때 미키마우스. G다. 이제 펭귄이 아니고 G다. 미키마우스는 1924년에 태어났는데 곧 있으면 100살 네. 그거네요. 어르신이네요. 어르신. 진짜 우리 펭수는 지금 10살인데 네. 미키마우스는 지금 곧 있으면 100살이에요. 그러니까요. 실제로 월트 디즈니가 지질하게 가난해가지고 집에 쥐가 있는데 쥐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을 형상화해서 미키마우스를 그린 거야. 어떻게 쥐를 보고 미키마우스를 그리죠? 저는 상상이 안 돼요. 상상이 안 돼요. 어떻게 쥐를 보고 미키마우스를. 그렇죠. 그리고 쥐는 너무 미화를 잘했어요. 그렇지. 네. 미키마우스는 물론 미키마우스라는 영화도 있지만 우리 디즈니랜드의 상징이고 그쵸. 그다음에 우리 루이비통에서도 미키마우스를 형상화하는 프린트한 가방도 나오고 그쵸. 여전히 물론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펭수가 대세지만 미키는 여전히 인기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거죠. 그 글로벌 스타고 이제 뭐랄까 장수 스타? 그쵸. 약간 그쵸. 우리나라에 보면 조용필급? 미키마우스는 함부로 저희가 이제 범접할 수 없는 그러니까 올해 또 미키마우스가 어떤 활약을 할지 좀 궁금하고요. 또 하나 제가 쥐를 세는데 톰과 제리, 제리. 그쵸. 제리가 또 있죠. 근데 또 이번에 사실 쥐가 그 많은 사람들이 막 귀여워하는 동물은 아니잖아요, 사실. 그렇지. 그래서 또 쥐띠를 맞아서 보니까 무슨 쥐 전시회 이런 게 있더라고요. 전 사실 깨름칙했어요. 쥐 전시회라고 하는 게. 어땠어? 아까 가진 않았는데 그런 게 생겨났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내가 봤을 때 미키도 있을 거고 톰과 제리, 제리도 있을
것 그런 같아. 그런 쥐가 있겠죠? 그죠? 귀여운 쥐들이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저는 통과제리 보면서 항상 톰을 괴롭히는 제리, 제리의 승리잖아요. 그래서 약간 보면 작은 게 큰 걸 이길 수 있다. 그런 걸 보여주는 게 쥐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우리도 보면 일반적으로 우리 모두 다 작잖아요. 소소하지만 크게 이룰 수 있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또 GTL을 맞아서 훈훈한 마무리를 해주시네요. 근데 은겸 씨 뭐 GTL을 맞아서 또 하고 싶은 말 있으면 한 말씀. 저는 이제 GTL 해를 맞아서 전 닭띠잖아요. 좀 닭이지만 그래도 좀 쥐처럼 좀 부지런하게 좀 성실하게 2020년을 생활하면서 좀 삼재를 이겨보고 싶습니다. 아, 저도 그냥 저도 이제 GTL이랑 비슷한 토끼. 같은 설치류잖아. 근데 내가 생각하는 게 이건 좋은 것 같아. 쥐띠 부지런한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뭔가 근데 만약에 쥐띠인데 부지런하지 않은 쥐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거죠? 그건 실험실 가야지 뭐. 실험실. 아니 제가 이제 그 의대 수업을 한 적이 있었는데 의대 애들한테 물어봤더니 실험실 뭐 있어? 그랬더니 쥐 200마리? 그러니까 사실 쥐가 우리한테 되게 미움도 많이 받지만 필요한 존재인 것 같아. 쥐로 실험을 많이 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쥐들의 희생이 없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 많은 약들을.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2020년은 누군가의 희생을 우리가 발판 삼아서 성실하게 일해서 야금야금야금 우리의 곳간. 이게 꼭 돈이 아니어도 돼. 그쵸. 지식이어도 되고 건강이어도 되고. 곳간. 그렇지. 또 사람을 사귀는 그런 곳간일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그런 곳간을 채우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고 솔직히 소소담화에서도 뒷담화 하더라도 좋은 뒷담화 하고 싶어. 그렇죠. 좋은 당연하죠. 뒷담화를 할 수 있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2020년도 건강하시고 시고요. 네. 행복하게 시작하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2020년 화이팅 하시고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